뭐 이거 진짜로 얘기해요? 아니면 뭐 가짜로 얘기해요? 진짜로. 아 진짜로요? 아 왜냐면 저희가 그때 저희 남자잖아요. 그 남자를 뭐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딕이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딕을 넣었죠. 딕이요? 남자의 네, 상징이라고 하죠, 상징. 네, 그런 것들. 네,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육군 예비역 병장 밴드 디펑스입니다. 안녕. 기타를 빼고 과감하게 피아노를 좀 위주로 하는 밴드를 하자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팀이에요. 팀명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는 이제 펑크라는 걸 한번 쓰자 해서 우리는 펑크라기보다는 우리는 또 복수니까 펑스로 하자 해서 디펑스. 태현이가 딕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전 그때 딕이 뭔지 몰랐어요. 어디서 배웠냐 너 그거. 이거요? 뭐 이거 진짜로 얘기해요? 아니면 뭐 가짜로 얘기해요? 아 진짜로요? 아 왜냐면 저희가 그때 저희 남자잖아요. 남자를 뭐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딕이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딕을 넣었죠. 딕이요? 남자의 심볼이에요. 네, 상징이라고 하죠, 상징. 네, 그런 것들. 네, 많은 것들이 있어요. 딱 홍대에서 활동한 거는 5, 6년 정도 한 거 같아요. 6년 한 거 같아요. 6년 정도. 근데 그땐 사실 수익이라고 할 게 없었어요. 거의 돈을 못 받았으니까 한번 해봤자 뭐 만 원. 아, 못 받는 날도 진짜 너무 많았고 뭐 2만 원, 3만 원 이 정도여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취미 활동이 더 컸죠, 저희. 그때 탑밴드 2가 시즌 2가 한다 그래가지고 탑밴드를 나가려고 영상을 다 찍었어요. 찍은 날 밥 먹으면서 다른 형이 야 근데 니네는 탑밴드보다 약간 슈스케 느낌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 어? 슈스케가 있었네? 갑자기 그때까지 생각 못하다가 아 그럼 슈스케 한번 넣어볼까? 하면서 그냥 바로 슈스케로 그냥 등록을 했었죠. 일단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통제되는 생활 속에서 TV, 인터넷 이런 건 아예 안 돼. 세상과의 단절. 네. 거의 군대 훈련병 딱 그 수준이에요. 결승까지 갈 때 하나하나 올라갈 때 무슨 시원하게 올라간 적이 없고 맞아. 계속 끝에 걸려 올라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약간 어안이 봉봉했죠 그냥. 굉장히 그 전환점이죠 저희한테.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보셨어요. 스케 전이랑 후가 뭐가 얼마나 바뀌었나. 근데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인생이 거의 통째로 바뀐 만큼 엄청난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또 고맙게 제가 바로 영장에 나오고 현우 씨가 그 다음에 또 한 달 있다 영장에 나오고 이렇게 잘 맞물려서 잘 같은 시기에 잘 갔다 왔죠. 나이 먹어서도 이제 생각이 좀 바뀌는 건 있어요. 좀 철들었다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엔 좀 까불까불하고 개구장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다면은 지금 좀 진중한 모습이 좀 담겨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내비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죠. 저희가 2년 동안 어쨌든 활동을 못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좀 까먹지 않을까, 이제부터 디펑스라는 팀을 좀 기억해서 지우지 않았을까 이런 게 사실은 제일 가기 전에도 부담이 됐었고 그 안에 있는 동안에도 부담이 많이 됐던 부분이죠 사실. 이번 앨범은 저희 스페셜이라는 앨범이고요. 청춘들한테 좀 위로를 해주고 힘이 좀 돼줄 수 있는 말들을 저희가 작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적어봤고요. 청춘이라는 게 꼭 젊은 사람들이 청춘이라고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전 연령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들려드리는, 저희가 말할 수 있는 청춘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청춘이 아닙니다.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하는데 배우 섭외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뮤비 감독님께서. 얼굴을 딱 보면은 아! 이 사람 누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배우였으면 좋겠다. 딱 떠오른 사람이 재욱이 형님. 대학교 선배이세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을 드리는 거에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한번 드렸어요. 근데 그냥 흔쾌히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뮤직비디오도 노계롱기도 해주시고 티저 두 번째 영상에 있는 건데 그 악기가 녹음된 파일만 드렸거든요. 근데 자꾸 여기 사람 목소리 들어갔다고 빼달라고 자꾸 연락이 오셔서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사람 목소리가 들어갈 리가 없고 보이스 다 제거했으니까 그냥 그거 쓰시면 된다. 근데 자꾸 어디서 막 이상한 사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예요. 네, 이게 뭘까 막 이렇게.
약간 되게 위험할 것 같은 소리가 나. 아 뭔가 어 약간 이거 그래. 아까 뭐가 뭐 제 목소리 같기도 하고 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뭐가 막 이런 뭐 이런 네. 그런 악기 소리다 뭐 귀신 소리다 약간 이런 반응이. 근데 또 뭐 이런 게 길조라는 음악 쪽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분석도 안 하고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함이 다시 뭉침으로 인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바뀌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일단 10년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 앞으로 20년 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이제 우리가 맨날 해왔던 것처럼 그냥 계속 이제 재밌게 다시 하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저희의 행보가 어떻게 변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전보단 확실히 더 발전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밴드 딥박스였습니다. 안녕.